박홍매 중국어 제62강입니다. 오늘은 만약 한다면 라는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성의 뜻을 가진 만약, 만일은 如果로 표현하며 보통 문장의 앞부분이나 주어 뒤에 놓이고 뒷문장에 나, 나마, 주 등을 수반하여 상관어구를 이룰 수도 있으며 그럴 때 앞문장의 如果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문 함께 볼까요? 만약 내가 원한다면 그와 함께 가렴. 如果你愿意的话,就跟他一起去吧。如果你愿意的话,就跟他一起去吧。 만약 잘 하지 못했다면 비웃지 말아주세요. 如果做得不好,请别见笑。 如果做得不好,请别见笑。 만약 다른 일이 없으면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如果没有别的事,那我先走了。如果没有别的事,那我先走了。 만약 비가 오면 저는 안 올 거예요. 如果天下雨,我就不来了。 如果天下雨,我就不来了。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如果需要帮忙,请打电话。 如果需要帮忙,请打电话。 만약 적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지울 수 있어요. 如果不合适,可随时删除。 如果不合适,可随时删除。 오늘의 단어 见笑 웃음거리가 되다, 비웃다 合适 적합하다 随时 아무 때나 수시로 자, 예문 다시 한번 볼까요? 如果你愿意的话,就跟他一起去吧。 如果做得不好,请别见笑。 如果没有别的事,那我先走了。 如果天下雨,我就不来了。 如果需要帮忙,请打电话。 如果不合适,可随时删除。 자, 오늘의 숙제입니다. 만약 그녀가 오면 저를 대신해 시간과 장소를 그녀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한국어 문장을 주어진 중국어 단어로 번역해 보세요. 주어진 단어는 타, 如果, 请, 我, 他, 时间, 替, 告诉, 来, 了, 地点, 和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홍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再见.